지상에 그러지 말고 한 번만 좀 열어줘 좀. 아유, 수고들 많다. 지각할 뻔했네. 지각이야. 10초. 10초든 1초든 지각은 지각이야. 야, 대박. 몇 반, 몇 번, 이름? 아, 아침부터 여자들이 왜 이러냐. 재수가 없을라니까, 정말. 상대하지 말고 그냥 보내. 내가 알아. 몇 반, 몇 번, 이름. 자, 나 6반 55번 강대호. 됐어? 왜? 못 믿어? 학생증 보여줘. 봐, 6반 55번 강대호. 수고. 아이, 뭐야. 내가 뭐 너한테 잘못한 거 있니? 늦었구나, 대호야. 예. 그래, 힘들지? 이 선생님 말이야, 오늘 대호를 아침에 못 보면 어쩌나 하고 걱정쳤나. 선생님, 얘가 늦게 왔는데도 은비한테 큰 소리 쳤습니다. 알아, 알아. 오죽하면 대호가 그러겠어. 얘가 피곤한 애가. 약속 시간에 늦을 놈이 아닌데 웬일이지? 왜 날 보자고 했지? 궁금한가? 농포에 뭐야? 우리 조직에 들어오지 그래. 왜 임마? 너 같은 인재가 필요하다면 필요하달까? 실력도 있고 배짱도 있고 말이야. 아니야. 그 얘기하려고 바쁜 날 불안한 거야, 인마? 난 아무나 조직원으로 뽑지 않는다. 난 아무 조직이나 들어가지 않아, 이 새끼야. 뭐시? 나 지금 바빠. 우리 친구하고 약속했거든. 다음에 보자. 이런 장초를 벌이다니. 역시 대단한 놈이야. 나도 미친 게한테 검사 받고 가야 될 거 아냐. 그럼 니는 집에 가서 너 인마. 나냐?
모르냐? 나다 그래. 언제부터 계셨어요? 아, 두 시간 된 것 같아. 근데부터 하는 거야. 물이 안 내려온단다. 해? 양이 많네 오늘따라. 지난번보다 더요? 와, 사정없이 개운하구만. 아이고, 미안하다. 많이 기다렸지? 아이, 미안해. 이 반드시 해결해줘야 될 나만의 문제가 있어서 말이야. 어? 반드시. 우리 어디까지 얘기했지? 축제건이요. 아, 축제 그거 좋은 얘기지. 축제 곳은 뭐니 뭐니 해도 파트너 아니겠니? 옛날엔 말이야 트리플 데이트까지 했었는데 말이야. 어? 저 선생님 저 학원 때문에 집 가봐야겠는데요. 우와 학원 그거 좋은 얘기지. 이 선생님도 말이야 왕년에 장안에 내놓으라 하는 학원들을 다 섭렵했는데 말이야 중요한 건 학원보단 실력이더라 이 얘기야. 어때 아이러니컬 하지 않니? 하긴 뭐 너네들 수준에 좀 이해하기가 힘들 거야. 응? 선생님. 어 왜? 청소 다 했는데요. 아 그래 대호야 진짜 수고했다. 응? 힘들었지? 그래 이 학교 화장실 깨끗한 건 다 네 덕분이라고 할 수가 있어. 응? 그래 수고했어. 가봐. 가슴아 샤워 꼭 해야 된다. 예. 그래. 예 선생님. 어디까지 얘기 했지? 예, 선생님 이번 축제에서는요 오락성 행사보단 인터넷 경쟁 대회나 클래식의 밤 같은 학구적이면서도 문화적인 행사에 더 비중이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까 내가 한 얘기가 그 얘기 아니야? 예. 어? 의리 없는 자식들, 지들끼리 먼저 가. 날씨도 안 좋은데 벼락이나 쾅 맞아 버려라. 아침에 대우 때문에 기분 나빴지? 대우가 누구야? 아까 그 녀석. 아, 신경 안 써. 그래, 잘 생각했어. 걔 대책 없는 애야. 대학은 애진작에 글렀고. 그런 애랑 상대하느니 영어 단어 하나 더 외우는 게 낫다. 치. 저기, 오늘부터 모의고사 대비해서 쪽지깨 선생한테 특별 과외 하기로 했거든? 넌 그냥 와도 돼, 공짜로. 그래 고마워. 그럼 말이야 저 비도 올 것 같은데 우리 차 타고 가지 않을래? 엄마한테 삐삐 왔어 차분했다고. 됐어 이따 봐. 그래? 그럼 이따 우리 집에서 와. 그래 조심해 가. 어
엄마 다녀왔습니다. 왔니? 아니야. 은비가 와서. 그래서. 엄마 저 은비라니까요. 엄마. 엄마. 혹시 이 페이스에 우리 식구들은 몰래 숨겨놓은 딸이 있는 거 아니요? 야, 난 말이야 네 엄마 이게 할 유머를 들으면 아주 육회 밑에 가만히 엉덩덩 끝내버려. 아유, 엄마! 그러니 엄마, 엄마 보시기에 걔의 페이스는 어땠어요? 나 학교 다닐 때보다는 좀 못하다 싶지만 그래도 괜찮더라. 괜찮았는데 아버지? 네가 지금 여자의 얼굴을 논할 때냐? 사수생이? 여보, 얘가 왜 사수생이요? 삼수생이지. 내년이면 사수생이고. 왜 또 재수없게 자꾸 재수 얘기나 하고 그래, 왜? 들어가, 공부해. 공부. 공부해, 공부. 공부. 내가 대학을 할 사람 짓든가 해야지 말이야. 어머머, 쟤 또 왔어, 다녔습니다. 아버지 오셨어요. 예, 대우야. 쟤 네 친구니? 아니요. 아니야? 아니 그럼 너 쟤한테 뭐 잘못한 거라도 있니? 아니요. 아니 그러면 그래도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남자로서 단독집주로 말해 임마. 아니 그러니까 남자로서 책임져야 할 무슨 나쁜 짓을 한 거야? 너 혹시 돈 꿨었냐? 뭐해? 빨리 안 들어오고. 야. 야, 대호야. 여보, 쟤 우리 애 맞소? 어머, 얘 다리 좀 모으고 앉을 수 없니? 왜? 그건 내 몸이야. 누구 몸? 내 몸? 그래, 네 몸이야. 근데 네 몸이 왜 여기 와 있냐?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너 도대체 나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아니야, 이건 꿈이야.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 말도 안 돼, 내가 여자하는 아니. 예. 너 지금 어디를 만지는 거야? 야, 우리 기도하자. 어? 하느님, 부디 저를 양모에서 깨어나게 해주세요. 앞으로 부모님 말씀도 잘 듣고 공부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형 담배도 안 쓰면 될게요, 정말로요. 약속했어요. 이제 눈 뜨면 원래대로 돌려주시는 거죠? 눈 뜹니다. 지금요? 제발. 에이 씨발 이거 그대로네. 야! 너 기도 안 했지? 야, 우리 기도해보자. 아휴, 내가 하필이면 너 같으냐고 바뀌어가지고. 아휴. 내가 뭐? 아이고, 교양 있게들 좀 삽시다. 그럼, 저 옥수수 먹고 놀자, 그래. 됐으니까요, 이 방에 신경 끄세요, 예? 응, 오케이. 아, 여보, 쟤 좀 너무 심한 거 아니요? 아니, 어떻게 지금 나는 지금 처음 오는 거 저럴 수가 있어? 내 요즘 애들 다 저렇지 뭐, 일종의 발랄이랄까 뭐 그런 거 아니겠어? 뭐, 뭐랄? 발랄이라고 있어. 무슨 뜻이냐면은 발랄하다 말이야. 너 지금 뭐 하는 거니? 보면 모르냐? 공부하려고 그런다. 아, 도대체 너 왜 그러는 거야?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 그 몸은 내 몸이야. 아유 씨발 씨. 야, 울지 마. 아, 운다고 해결이 되냐? 모의고사는 어떡해. 아, 지금 시험이 문제냐? 알았어. 알았으니까 집에 가봐. 내일 얘기하자. 난 집에서 쫓겨났단 말이야. 저는 일단 가는데요. 이 친구 좀 잘 부탁할게요. 뭐야? 잘해봐. 너무 겁먹지 말고 가서 전화할 거예요. 갈게요. 대태우야. 뭐야? 이리 와봐. 야야, 다시 가지 마. 아버지께서 부르시다니 누가? 아니요. 아, 똑바로 앉아, 마. 아버지, 말씀하시죠. 야. 근데 니네 집이 어디냐? 이야, 집 죽이는구만. 고은비입니다. 아니요. 뭐 하느라 이렇게 늦었니? 아, 그게 말이죠. 제우한테서 전화 왔었다. 이세수? 그 자식이 왜요? 너 이리 와 앉아봐. 나랑 얘기 좀 하자. 예. 니네 학교에 강대호라고 있지? 예? 예. 친구 사이니? 아, 아니요. 아이고, 엄마 못 속여요. 애가 아주 불량해 보이더라. 불량한 애 아니에요. 걔 공부도 못하지? 중학교 땐 그래도 중간은 갔어요. 아이고. 너
대학도 못 갈 그런 뻔한 애하고 사귀어봐야 네 인생에 도움될 거 하나도 없어. 엄마 말 명심해. 뭘 봤네. 뭐? 예? 아니에요. 그럼 이면 실례하겠습니다, 아줌마. 뭐? 아니지. 아니 얘, 너 어디로 가니? 아니죠. 이야, 반츠 더럽게 왔네. 여새들은 땀띠안 생기나? 뭐하니? 저녁 먹으러 안 내려고? 예, 갈게요. 빨리 내려와. 예. 니네 둘 때문에 놀랬잖아, 임마. 여기 있었네. 이거 한참 찾았잖아, 이거. 아, 지 공부는 안 하고 그냥. 형 알지? 긴 말 하지 않겠다. 걔 언니 있지? 있어 없어, 이 자식아! 있다고 말해, 있잖아, 있다고 말해! 안 말해, 빨리 말해! 있다고 말해, 빨리! 있다고 말해! 꼭 밝히고야 말겠다.
여보세요. 나야 은비. 곰비라니까 곰비. 예. 근데 니 거 이거 왜 이러니 이거? 아 뭐가? 커졌어. 뭐가 커져? 그거. 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니? 뭘 어떻게? 가만히 있으면 그냥 작아져. 에이씨, 쪽팔리게. 아까부터 이런단 말이야. 너 일어나서 오줌 뒀어? 아니. 에이, 그럼 오줌부터 싸봐. 이러고 어떻게 나가? 아이씨, 오줌부터 싸야 되는데. 씨. 그럼 애국가 불러. 애국가? 응. 경건하게.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장아찌다. 고마, 장아찌. 너 지금 보고 있냐? 화장실 청소에 약효가 있긴 있는 모양이구나. 자식. 야, 생각보다 양이 많지 않았냐? 왜래 인마? 기특해서 그러. 이놈 봐라 이거. 약발이 너무 셌나? 아 그래, 고생한다. 그래. 그 너네 담임 선생님 말이야, 요즘 무슨 일 있으시니? 왜요? 아이, 좀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서 말이야. 아, 수술한 게 도졌대요. 아이, 무슨 수술이야? 아, 치질이요. 악성이잖아요. 학기 초에 멋모르고 선생님의 죄에 볼펜에서는 딱 죽도록 맞았잖아요. 아이고, 이 자식 맞을 짓을 했구나, 니가. 치질이라. 어쨌든 유익한 정보 고맙다. 그래. 아무 치질일까, 수치질일까. 네, 일렉트릭 파악입니다. 네? 네, 갑니다. 금방 해결됩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춤이란 건 말이야. 리듬을 타서 춤을. 들어가자. 아, 빨리 와. 야, 니가 웬일로 이렇게 일찍 오셨어? 어제 연습 왜 안 나왔어? 저기 대여 자리가 어디니? 다 먹었나?
네 자리 놔두고 왜 남의 자리 앉아? 응? 은비 안녕. 화자야. 왜? 남자애들은 왜 날 가만 안 놔둘까? 심심한가 보지. 6반에 강대호. 강대호? 아무래도 걔가 날 좋아하는 것 같아. 걔가 왜? 모르지 뭐. 사람이 사람 좋아한다는데 난들 어쩌겠어. 비가 오리 하나. 좌표 평면 제로에서 이 X축에 접하고 그 다음에 이 포물선인 Y는 2분의 1 X의 자성이 양점. 이럴 때 반지름의 자승은 X자승 플러스 Y마이너스 반지름의 자승이기 때문에 그 원의 방정식에 의해서 우리가 리미트 강대호 강대호! 대호야, 대호야 나와 임마. 빨리 나와! 자식! 내일 그냥... 어우! 풀어, 임마! 자, 본다고 답이 나오냐? 에브리바디 엔조이스 Having a picnic in the countryside with his family and friends as the summer vacation. What? Vacation. What? 바카티언! We. Vacation! Vacation! 승우야! 승우야! 야야야야야! 물! 여보야 어디가? 교실까지 찾아오고 그러니까. 은비하고 나가네. 너처럼 경우 없고 몰상식하고 이기적이고 원시적이고 야만적이고 노트 필기는 하나도 안 돼 있고 책 가방은 쓰레기통에다 도시락은 차남 많은 게 세 개나 되고 덜 많고 뚱뚱하고. 아, 그게 왜? 난 너 같은 애 제일 싫어. 나는 뭐 너 같은 애 좋은 줄 알아? 공부 좀 잘한다고 잘난 척하고 이쁜 척하고 선생님들한테 알랑방구나 끼고 공주병에 도끼병에 거기다 가슴까지 잡고. 너 내 몸 봤어? 아 보고 싶어 봤냐? 너도 내 꽃을 봤잖아. 나쁜 자식. 쳐. 야 이 기집애 이렇게 된 게 나 때문이야? 뭐? 기집애? 그래 기집애. 너 말 다 했니? 기집애한테 기집애라고 그러는데 뭐 잘못됐냐? 나쁜 놈. 뭐? 너? 야야야.
대우가 왜 기집애처럼 울지? 내가 아니야, 누나. 잘 생각해봐. 이렇게 된 게 나 때문이지. 내가 왜 너한테 죄인 취급받아야 되냐? 네가 나한테 화낼 이유 하나도 없어. 운동. 야, 태우가 오늘따라 왜 저러지? 그날인가? 이 새끼야. 야외 수업 나가시나 보죠? 네. 예, 저도 야외입니다. 잠깐만요. 요거 제 마음입니다. 예, 받아주시죠. 이게 뭐예요? 어렵게 구했습니다.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듣고 중국제입니다. 네? 아, 사실 뭐 엄밀히 따져서 우리가 뭐 남입니까? 이게 체능이 아닙니까? 서로 도와야죠. 받으세요. 네. 그리고 따뜻한 물에 좌욕하시는 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네? 좌욕이 최고 아닙니까? 도대체 이게 뭐예요? 약이요. 무슨 약이요? 그 거기가 좋아진다 그러더라고요. 이거 거기가 탄탄해지고 탄력이 있습니다. 거기라니요? 다 알던데 거기요. 아 참 굉장히 쑥스럽네. 땀 나는 거 봐요. 귀여운데? 대호야, 아이 다 봐. 대호야, 대호야. 뭐야, 대호야. 야. 아우. 이제 가냐? 아, 안녕하세요. 안녕. 잘 있었냐? 계속. 어? 짜식. 오. 너 잠깐 나 좀 봐. 싫어. 의논할 게 있어서 그래. 잠깐이면 돼. 잠깐이면 된대. 야. 어머, 심하다. 야, 몰라, 이쁜데 나랑 만나고. 야. 나 급한 일 있으니까 먼저 간다. 아, 빨리 엄마. 아, 빨리. 그래. 태우야, 들어가요. 그래. 화이팅. 야, 너 오늘도 연습 빠지면 알아서 해. 또? 아유. 갈까? 아니 왜 이러니까. 할 얘기가 있다니까. 아니 노래니까. 아, 대체 왜 이러는 거야? 아직도 할 말이 있어? 아 참. 저기. 난 더 이상 너 같은 애하고 말하고 싶지 않아. 야 내 몸에서. 아니 이제 네 몸에서 뭐가 자꾸 나와. 일로 와. 야, 전세가 뒤집혔어. 뭐, 네 집이 전세에서 월세를 받겠다고? 야, 그 전세 아니다. 뭔 소리야? 어서 와요. 저기. 붙이는 가방. 밴드. 아니요, 그게 아니고. 네모네가 지금요. 붙이는 거. 파스.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밑에다가.
저 생리대 하나 주세요. 아, 저 이거 아니야. 이거 말고요. 날개 달린 거요. 오버나이트로요. 오바. 날개. 오줌 솟대 가봐. 야야, 어? 쟤네 도대체 뭘 사는 걸까? 어? 야, 쟤네들 피로 회복제 먹으러 온 거 아니야? 피로? 이 자식이 피로. 유테스트. 유테스트. 그게 뭔데? 임신. 임신? 임신. 임신. 야, 그럼 너 음비 친구. 이 자식이. 그럼 수면제. 자살? 자살? 어? 어디야? 야야야. 야. 됐어? 야, 야, 근데 끈끈한 내가 바깥이냐? 아, 아니냐? 거기가 바깥이야. 거길 붙여. 붙여? 날개도 접어서 붙이고. 날개? 옆에 조그맣게 접착제가 붙어준 데 있잖아. 어디다가? 아니, 생각을 해봐. 어디다 붙여야 되는지. 아! 야, 근데 나중에 뗄 때 안 아플까? 아플 것 같은데. 뭐? 얘!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아, 붙이라매! 아, 어디다 붙이는 거야? 뒤집어서 팬티에 붙여야지. 아, 반주! 야, 진작에 그렇게 얘기를 했어야지. 졸라게 복잡하네 정말. 야, 저 이거 안 시켰는데. No, this is my service. 고맙습니다. 먹어. 아유, 귀여운 걸. 아, 올라가기 깝깝하네. 아, 씨, 그런 말 좀 안 쓸 수 없니? 사람들이 날 어떻게 보겠어. 정말 미치겠다. 그러니까 빨리 돌아갈 방법을 생각해 보란 말이야. 너 집에 가고 싶어. 나도 마찬가지야. 하지만 무슨 방법으로? 안녕하세요. 오랜만인데 얘. 은비야. 아니. 합석해도 될까요? 앉아. 웬일이니? 시험이 내일 모레인데 너처럼 공부만 하던 애가. 그냥. 근데 너네. 언제부터 알고 지냈어? 야, 태우야, 너 연습까지. 어? 연습? 야, 친구놈들이 지랄하겠다. 너 어제도 제 것 때문에? 야, 미안하다. 우리 먼저 간다. 너 왜 가? 구경! 구경! 구경? 야, 우리도 연습하는 거 구경 가도 돼? 야, 시험이 내일 모레인데. 가긴 어디 가니? 그럼 난 가지 마. 야! 그러면 조금만 구경하는 거다. 에이, 기집애. 고집하더니. 아, 찝찝해. 안녕하세요. 박태수입니다. 에이스의 1인자죠. 구영칠 일렉. 난 미래를 꿈꾸는 소녀 윤미래야. 난 서진섭이라고 해. 드러머야. 난 지화자.
연습들 해야지. 알죠? 오늘 대우가 속이 좀 안 좋다 그래가지고 내가 대신 할 거야. 그치 대우야? 어? 속에 좀 가스가 차서. 가스? 가스? 화자는 어떤 음악을 좋아해? 난 분위기 있는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을 아주 좋아해. 난 클래식이나 재즈, 뭐 교향곡 같은. 화자는 아름다워서 어떤 음악이든 어울릴 것 같아. Beautiful, beautiful. 태수야, 이거 내가 즐겨 듣는 베토벤 음악인데 한번 들어볼래? 이건 내가 난 이미 락에 몸을 던진 지 오래야. 클래식도 좋은데. 낭만이 나의 인생이야. 멋있어. 태수야. 대진님과 현철님이 어이냉차시옵니까? 우리는 무직과의 만남을 위해 늘 이곳을 찾곤 하지. 공짝은 여기 으싸옵니다. 무엇이? 뭐야? 왜 이런 거야? 이거 나, 이거 나, 이거 나, 이거 노라니까. 이거 왜 이래? 이거 왜 이래? 모두 몇 놈이야? 내 놈인데. 내 놈이요. 4 아니요. 다섯, 다섯 명인간. 얘 다 다섯 쪽. 진짜 4. 아니, 여자들까지 합치면요. 이게 10명 좀 됐는데. 10명. 여자. 예. 지금 어딨어? 그게 아마 그, 네. 그니까 그, 걔네들 아지트에 있는. 엄마! 아니야. 분명히 거기서, 예, 예. 그 현철이가 저 삐삐를 치기로 했거든요. 그 The world is coming soon.
김삼선 기자! 국민체조대회으로 발려! 자, 팔다리 운동부터 숨쉬기 운동까지 시작! 어이, 반장! 아. 선생님 안 오시는 거지? 못 오실 거야. 도대체 말이야, 수업시간에 담당 교사가 없으면 이거 도대체 어쩌자는 얘기야? 아, 무슨 깊은 뜻이 있겠지, 임마. 안 그러냐? 어, 그래. 어, 힘차려! 상당한 진도인데 니네. 이런 게 바로 진정한 프로의 세계다. 그래. 하! 야, 쟤 아직도 흔들고 있어. 귀여운 것. 은비는 대어 거, 화자는 진삼이 거. 난 저런 노골적인 여자애들 정말 무서워. 마! 사랑은 표현이야. Love is. 액션! 미치겠다. 새로 나온 시민이? 우리 화자는 저 미치겠다. 지성아, 와, 갔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야, 이거. 100km! 빨리 안 해? 지성아! 빨리! 고려한 소리가 작다, 더 크게! 저 미치겠다, 씨. 내가 대신 벌 받아야 되는 건데. 미안해, 화자. 야, 인마. 넌 쟤 도대체 어디가 좋다는 거야? 내가 볼 땐 약간 막간애 같은데. 이게 말이면 난 줄 알아, 진짜. 어머, 얘. 니네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 화자 쟤 솔직하고 착한 애야. 그리고 니네 남자들. 여자를 외모로 판단하는 거 정말 참을 수 없어. 어? 뭐야? 어? 확실히 자신 있어! 없어!
사실은 너도 참 괜찮은 남자야 얘. 마셔. 예, 고맙습니다. 은비야, 이 선생님은 다 이해한단다. 내가 이해 못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 왜냐? 나도 다 겪었던 일이거든. 굴러가는 낙엽을 보고 인생이 서러워서 울기도 하고, 말똥이 굴러가는 걸 보고 터져나오는 웃음을 참지 못하기도 하고, 그게 바로 사춘기야. 전 사춘기 지났어요. 이 사춘기란 말이다, 생리처럼 그렇게 분명하게 느낄 수 있는 게 아니야. 그 뭐랄까, 인생에 대한 고독감을 절실히 느끼면서 자기 존재의 아이덴티티를 찾아서 방황하기도 하고, 또 이성에 대한 호기심과 갈망으로 온 밤을 하얗게 지새우기도 하고, 그 갈망이 지나쳐서 병이 되기도 하고, 어쩌면 불장난이랄까, 그런 위험에 빠지기 쉽다는 거지. 선생님 얘기예요? 응? 아, 선생님 얘기냐고요? 아, 내 얘기가 아니고 니들 나이 때 그런 위험에 빠지기 쉽다는 거지. 그래서요? 그래서? 그러니까 내 얘기는 그럴 때일수록 마음을 굳게 먹고 그런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을 해나가야 된다는 거야. 내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니? 예. 어우야! 마, 은비같이 공부 잘하는 애가 뭐가 아쉬운 게 있다고. 마, 너같이 공부 못하는 놈하고 그런 짓을 했겠냐고? 무슨 짓을 했다는 거예요? 아, 이 자식 봐라, 이거 머리 무지하게 울리네, 이거. 어? 공부도 못하는 게 이 자식. 옥상 올라간 거하고 공부 못하는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다고 자꾸 공부하시는 거예요? 공부 못하는 사람은 인간도 아니에요. 너 지금 선생님한테 말 대꾸 하는 거니? 아! 공부 못하는 애가 옥상 올라간 게 그렇게 죽을 죄를 진 거예요? 옥상에 올라간 게 학칙에 위배되는 거라면 학칙대로 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공부 못하는 놈이 옥상 올라간 거하고 공부 잘하는 놈이 옥상 올라간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다고 자꾸 그러시는 거예요? 공부 못하고 싶어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 자식이 아주 어쩌고 말이야 왜 그러세요? 마, 내 너 같은 놈도 한두 명 잘하고 있잖아, 자식아. 어디서 말이야, 이 자식. 아유, 저 학병도 잘 아시잖아요. 네, 아, 참으세요. 아, 제가 웬만하면 참지 않습니까? 근데 학생 주임 몇 년 만에 저 같은 놈을 죽을 참으면서. 어서와. 대훈. 어? 대훈? 미친이한테 좀 맞았나 보던데? 저기 이런 말 물어보긴 좀 그런데, 아까 옥상엔 왜 올라간 거냐? 아, 그거 우리 둘이 해결해야 될 문제 같다. 둘이 해결? 야, 오해하지 마! 이성적인 어떤 거라기보다. 이해해. 이성적인 행동은 아니었다는 거. 누구나 감정이 격해지면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야. 아니, 그런 이성 말고 남성, 여성
뭐 그런 이성 말이야. 그래, 태훈 너 가자. 누가 보래? 야, 태훈 너 시끄러지 빨러. 아야. 아마 없을 거야. 아마 비피치 때 빼고 쭉 여기 있었어. 너 똑바로 해. 샌타마우스. 분명히 없었는데. 겁난 아버지. 뭐가? 옛날부터 우리 아버지께서 늘상 말씀하셨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용건이 뭐야? 간단하게 말해. 무다시쇼, 마스크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 싶어보인다. 서로 이놈 길어. 넌 또 뭐야? 예두야. 너희들 왜 선량한 학생들 괴롭혀? 건들지 마, 임마! 오! 호! 놀라워. 우리가 같은 하늘 아래서 살고 있었다는 게 말이야. 좀 쉬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내 타입이야. 태호가. 이 씨벌려라! 근데 어떻게 짭새들이 알고 있지? 너 어떻게 하다 선도부가 됐냐? 어? 운명의 장난이지 뭐. 너 정말 보기하고 다르구나. 집에서 걱정 많이 하시겠다. 그래. 야, 나 집에 들어가 봐야겠다. 우리 집은 아니지만. 같이 가!
괜찮아? 괜찮아, 안녕. 불! 불! 형님한테 얘기하지 마라. 쪽팔리니까. 으아! It's not over. 야, 어? 우리 집 다 왔으니까 내일 보자. 집에 들어가는 거 보고 갈게. 왜? 아니, 그냥 그러고 싶으니까. 야, 그러지 마, 임마. 왜? 대우 때문에? 미치겠네. 야, 우리 팀에 들어오지 않을래? 아까 너랑 연주하는 순간에 나 말이지? 저, 너 대우 아니야? 어디 갔었냐? 한참 찾았잖아. 여기 있었구나. 그럼 나 갈게. 내일 학교에서 보자. 그래, 잘 가. 언제부터 여기 있었냐? 미안하다. 어쩌다 나 같은 놈하고 바뀌게 돼서. 이 탓이 아니야. 더 봉변당하기 전에 빨리 원상태로 돌아와야 할 텐데. 많이 아프냐? 너 그렇게까지 맞은 적 처음이지? 미안하다. 내가 할 말이 그만밖에 없다. 엄마 보고 싶지? 지금이라도 믿어주시겠니? 그래, 누구도 안 믿을 거야. 세상 사람 아무도. 나도 기타 배워둘 걸 그랬어. 배우고 싶어? 어쩌면 영원히 강대우로 살아야 될지도 모르잖아. 그럼 난 어떡하냐. 기타는 열심히 연습하면 되지만 공부는 그게 안 되잖아. 공부도 마찬가지야. 네가 기타에 쏟은 애정만큼 공부에 쏟으면 돼. 그건 아니다. 그럼 아무나 공부 잘하게? 기타도 아무나 잘 치는 거 아니잖아. 너 기타 정말 잘 치더라. 어머니, 네 얼굴 왜 그러니? 싸웠니? 어? 그냥 얘 좀 봐봐 좀. 뭐 웬일이니? 야, 세수하면 돼. 가만히 좀 있어. 우리 엄마가 보시면 기절하시겠다, 얘. 미안하다, 네 얼굴. 괜찮아.
아빠. 저기요, 같은 학교 친구인데요. 들어가서 얘기하자. 그래도 메꿀 것도 하나 메꿨네. 제일 많이 망가질 때가 언제인 줄 아나? 바로 방학하는 날하고 시험 끝나는 날이다. 특히 저 강대호를 주의깊게 살피다. 삼도부의 명예와 자존심을 걸고 축제가 끝나는 날까지 감시의 고삐를 늦춰서는 안 되겠다. 알았나? 네. 정말 알았나? 네. 진짜로 알았나? 네. 그럼 쉬고. 오르시죠. 네. 문 닫겠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네. 음악을 참 좋아하시나 봐요? 아, 미술은 더 좋아합니다. 예체능 게 아닙니까, 예체능 게. 학생들 지도하기 굉장히 힘드시죠? 아, 힘들긴요. 제 적성에 딱 맞는 일인데. 제가 원래 불의를 보면 못 참지 않습니까? 책임감 하나로 여태까지 살아왔고 말이죠. 네. 근데 지금 어디 가는 거예요? 아, 아름다운 영화 한 편 보시지 않겠습니까? 영화요? 네. 저 영화 너무너무 좋아해요. 어머, 무슨 영화인데요? 아이, 아, 괜찮습니다. 좀 밝겠습니다. 네. 살아요, 쟤. 네? 아이. 어떻게 아세요? 어제까지 살았거든요. 보셨어요? 아니, 근데 왜 또 오늘 보러 오신 거예요? 글쎄, 뭐 오늘은 살까 해서요.
같아. 너라면 이해를 하겠니? 600명 중에서 500등 하던 애가 갑자기 전교에서 5등을 하는데 전 부끄러운 짓 한 거 없어요. 그걸 나보고 믿으라고? 네가 한 그 400등 정도를 했으면은 선생님은 그 어떻게 한번 믿어보려고 노력을 하겠다. 어? 그런데 이걸 믿으라고? 어? 어휴. 너 이건 단순히 부정행위적 문제만이 아니야. 형사적인 문제로 발전할 가능성도 있어. 제가 제 실력으로 정정당당하게 받은 점수예요. 왜 못 믿으시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믿어, 임마? 아, 이 선생님. 저런 녀석한테 이렇게 화를 내시면 말입니다. 이게 밑이 이렇게 쫙 빠져 이게 뭐예요? 타랑. 아, 타랑. 그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고전하시고 제게 맡겨 주세요. 강대호. 1976년 경기도 고양군 소재의 한 고등학교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건이 있었다. 같은 교육자의 한 사람으로서 너희 담임 선생님의 살이 터져나가는 고통을 나는 참아낼 수가 없다. 터졌습니까? 탈항? 고은비, 너 또 터졌냐? 아, 시험 잘 본 것도 되냐? 사실을 그렇잖아. 못 보면 못 봤다고 지랄하고 잘 보면 잘 봤다고 지랄하고. 그래서 지금 네가 잘했다는 거야? 미안해서 그러지. 치사한 자신. 그렇게 하면 은비가 좋아할 줄 알았어? 무슨 말 하는 거니? 본인이 제일 잘 알겠지. 어떤 부정한 방법으로 요번 시험을 치렀는지. 주제를 알고 기타나 열심히 튕길 것이지. 지금은 같은 학교에 같은 교복 입고 다니니까 다 똑같아 보이나 보지? 하지만 얘네 교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너 같은 부류하고 은기나 나 같은 사람들하고는 하늘과 땅만큼이나 다른 인생이란 거 알아도. 너 말 다 했니? 내 말도 듣고 가야 되는 거 아니니? 너 어떻게 돼요? 경우도 없니? 뭔데? 얘기해봐. 너 저 자식 좀! 왜 자꾸 따라오는 거니? 미안하니까 그러지. 새삼스럽게 미안할 거 없어. 너랑 바뀌는 순간부터 내 인생은 벌써 엉망이 돼버렸으니까. 미안해. 미안할 거 없다니까. 니네 공연도 취소됐어. 뭐? 왜? 내가 너무 시험 잘 봐서. 아이 씨발. 아이 그렇게 내 수를 좀 맞췄어야지. 누가 그렇게 못하는 줄 알았니? 못해도 정도가 있어야 될 거 아니니? 그래 너 잘났다. 그래 나 깡통이다. 아니 50등도 아니고 500등? 아이고 나온 동네 창피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하겠지. 어 죄송하지 않으면 인간도 아니지. 다음부터 잘하도록 할게요. 그럴 필요 없다. 네? 다음 주면 떠날 테니까.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지하고 얘기 끝났어. 우리 식구 다 같이 가는 걸로. 어딜 가는데요? 이민. 네? 이민이요?
누구? 없다. 전교에서 3등 한 사람이야. 낙도 분교에서? 낄낄 대기는 야 그때 내 앞에 그 두 녀석만 없었더라면 내가 1등 해버리는 건데. 여보 여보 우리 대형 의대 보냈다. 응? 여보 그럽시다. 내가 콩팥이 안 좋지 않소? 응? 엄마 큰일 났어. 엄마 응? 너희 엄마 여기 안 오셨다. 아유 온 맞아 대호 있나요? 대호 나갔다? 어디요? 공바라 저기 독서실에 갔을걸? 사실 나도 널 찾고 있었어. 아까 너무 심한 말을 한 것 같아서. 미안해. 사과할게. 사과할 필요 없어. 너 아직도 화 안 풀렸구나. 우리 축제 때 공연하자. 농담 아니야. 내가 어떻게 해볼게. 필요 없어. 나한테 무슨 생각이 있다니까. 미친 개코를 납작하게 해주는 거야. 아 그리고 니네 건반 없지? 나 피아노도 좀 칠 줄 알거든. 니네 이민 간다. 뭐? 이민 간다고. 아니야. 아빠 교환 교수로 가시는 거야. 엄마랑 나는 안 가. 계획이 바뀌었어. 왜? 나 때문에. 언제? 축제 끝나고 바로. 나하고는 한마디 상의도 없이? 어른들 하는 일이 다 그렇지 뭐. 언제는 우리들 생각 물어봤냐? 그럼 우리는? 아이씨, 나도 몰라. 영원히 이대로 사는 거지 뭐. 나는 고은비로, 너는 강대우로.
미안하다고 우리. 내가 조금은 똑똑했더라도 일이 이 시간까지 안 왔을 텐데. 추억이라 생각할 수가 없어. 내 맘속에 남겨진 너의 모든 것들은 어디선가 너도 나를 그리며 울고 있을 거야. 지금 내 모습처럼 이젠 떠나버린 너의 작은 모습이 아직도 내 앞에 보일 것만 같아서 흐르는 눈물을 닦아보지만 덤빈 외로움만 느낄 뿐. 세월이 지나면 공연하자. 공연? 자신 있어? 좋아. 문제였군.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약속은 지키시는 거죠? Of course! 이 해병대 명예를 걸고 너에게 약속하나. 강대호. 자, 이제 슬슬 시작해볼까? 그런 약속을 했지? 아, 됐어. 까지 공연 좀 안 하면 어때? 기도하자. 우리 대우 잘 지키게 해달라. 그래. 아버지, 우리 대우 잘 지키십시오. 나는 믿어. 나는 믿어. 이미 다른 프로그램으로 대체되었기 때문에 내년을 기약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 이상! 어떤 시야! 예? 이주의 시키
아, 나 이거 정말 미치겠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야, 이게 지금. 응? 정말 실망했어요. 학생들하고 약속을 그런 식으로 깨도 되는 거예요? 그것도 뭐... 애들이 그렇게 원하던 일을요. 이번 주말 조용한 카페에서 우리 약속 없었던 일로 하죠. 아니 그... 그래도 카페 거는... 좀 이게 조용한 카페하고 이거 좀 틀린 것 같아. 강태호. 이런 일은 보안이 생명이야. 갔다 오면 되지. 연주 전에 더럽게 똥 얘기냐? 아, 누가 있는데 안 나와. 아니, 아니, 누군데? 내가 기다리는 거야. 계속해. 일 오늘 연주 잘해야 돼. 부장 선생님 하시거든. 어? 맞지? 예. 아이고. 재우야. 네. 이 선생님은 말이야. 재우의 멋진 연주를 기대해 본단다. 응? 너와 믿는다. 잘해라 임마. 자식.
저 오늘 강대호와 그의 밴드는 출연 안 와봐요? 아니, 무슨 소리야? 선생님이 좀 기쁘게 다음 축제는 이 선생님 맡아요 주임 자리 함께 예? 네? 아니 아예 이게 예, 뭐 이게 유창이 아 참 미치겠네 마이 아이스에 흙이 들어가도 학원 본명 아이들 만났다 You cried boy Bye boy You understand Shut up이번 곡은 이제 몇 시간이면 헤어질 친구를 위해 만든 곡입니다. 우리가 함께 했던 시간들을 영원히 기억하기 위해
은비야, 은비야, 은비야. 은비야, 괜찮아? 있다. 막혔다. 은비야. 괜찮으세요, 선생? 미친 쏙 빠진 기분이에요. 아니, 미친 빠진. 자, 잠깐만, 왜 이러지? 왜? 강대호, 이놈의 씨. 와, 선생님 바뀌었어요. 강대호, 이 나쁜 자식, 너 때문에 내 미친 무서워졌어. 잊혀질지 모르지.